한진해운 영업권을 인수한 SM 상선이 다음 달부터 전기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M 상선은 3월 9일께 태국, 베트남 항로를 취항할 예정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안정적인 시황 흐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어 인도 항로와 미주 항로를 잇따라 출범합니다. SM 상선은 상반기까지 5개의 전기선 항로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주 항로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 최고원단에서 인수한 66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운항합니다. SM 상선은 척당 460만 달러를 주고 이들 선박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한진해운은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선박 등 남은 자산을 처분하면 해운 역사의 귀환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